두 번째 탐방 장소는 김해 동산시장입니다. 이곳은 주말만 되면 낯설고도 친숙한 손님들로 넘쳐나는데요. 바로 인근 공장에서 일하는 이주민 손님입니다. 네, 아니 한국 손님보다 외국 손님이 더 많네요. 외국 나라에 외국 그리고 외국 시장이고 그래요. 외국인이지만 물건을 사고 파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요. 가끔 손님이 상인 역할을 대신 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게 단골인데 고객들 자기 나라들 친구들이 오면은 통역도 해주고 어떤 물건을 어떻게 해라 어떤 음식을 하면 이거 좋다 저거 좋다 이렇게 통역을 잘 해주는 친구예요. 여기 와서 우리나라 친구도 많이 만나고 우리나라 물건도 많이 팔고 그래서 왔어요. 김해 동산시장은 자연스럽게 외국인 특화시장으로 변해갔는데요. 보기 힘든 열대 과일도 여기선 흔한 얼굴입니다. 중국인들이 먹는 고수, 현남 친구들이 먹는 호박. 야, 아주 길어요. 멋있다 봐. 말 그대로 국제채소 뭐 전시장이죠 뭐. 네. 우와, 이거 뭐예요? 이거 바나나 꽃. 바나나 꽃요? 한국인의 눈에는 신기할 따름인데요. 흔히 생기죠. 옥수수같이 생겼네요. 이거 뭐야? 아이들에게는 교육의 장이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먹어요? 이모? 신기하고 이런 것도 있었나? 지금은 뭐 외국인 다문화 가정이 너무 많으니까 뭐 그런 것들도 이해할 수 있고 서로 좋은 것 같아요. 외국인 맞춤 서비스로 정평이 난 사장님이 있는데요. 예. 외국에 한번 나가보니까 내 나라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 나라 사람의 말을 한 번쯤은 해보자 하니까 반응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합니다. 동남아시아와 중동까지 각 나라별 인사는 기본. 종교에 따라 고기도 추천해주고 한국인이 잘 먹지 않는 특수 부위도 파는데요. 외국인들은 오고 그 사람들한테 맞추지 않으면 장사하기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맞춤형을 한 거죠. 가격도 확 내린 네. 이유가 있습니다. 1,000원이나 디스카운트였네. 10,000원만 주세요. 네, 아니요, 하나만. 감사합니다. 고맙죠, 저희는. 와줘서 고맙고, 저희 집에 이제 좀 싸게 저렴하게 팔아야 자기들이 외국에 나와서 고생하니까 조금이라도 이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람도 있습니다. 가는 길까지 살뜰하게 챙기는 사장님을 이곳 손님들은 한국인 엄마라고 부르는데요. 안녕하세요. 제 2의 고향인 이곳에서 따뜻한 정을 그대로 느끼고 갑니다. 네. 고기도 많고요. 여기서 괜찮대요. 좋은 게 있어 좋아야지. 시장 한편에는 오래된 역사만큼이나 오래도록 이어져 오고 있는 손맛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름도 메뉴도 가격도 똑같은 손칼국수 집입니다. 1호점부터 9호점까지 있는데 사장님 다 달라요. 9집을 다 둘러보시고 마음에 드는 집에 앉으셔서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분 따라 날씨 따라 골라 앉으면 투박하지만 정성 가득한 손칼국수가 만들어지는데요. 김해 동산시장 칼국수에는 특별한 면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바로 탱탱한 식감을 더해주는 당면인데요. 와. 옛날에 할매들이 다 이었어. 몇십 년 됐나. 우리 동산동 시장만이 이 다 이거 당면을요. 오래도록 변치 않은 맛은 대를 이어져 내려오고 시장의 후한 인심은 배로 더해졌는데요. 전통과 변화를 조화롭게 해가는 김해 동산시장의 더 큰 발전을 기대합니다. 어머니하고 할머니께서 그 해주셨던 그 손칼국수 그 맛을 여기 오면은 여 사장님이 하시는 그 맛하고 많이 또 비슷하고 추억을 먹으러 오는 겁니다. 동산시장에 오면 과거의 추억으로 배가 부르고 계속 발전해가는 모습이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앞으로도 여기 시장 계속 올 겁니다. 화이팅!